정전계 정작에 비교합시다. 자, 가장 그 중요한 게 요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전자가 자자로 바뀐다 하는 거 하고, 플러스는 N극으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S극으로 바뀌고, 유전율이 투자율로 바뀌고, 전계의 세기가 자계의 세기로 바뀌고, 전하량이 자극의 세기인데 자속과도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전속 밀도가 자속 밀도로 바뀌고, 전위차가 자위차로 바뀌는데 실제로는 전류로 바뀐다라고 했죠. 예, 요 8개를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비교해가지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쪽에 이제 정전계인데, 정전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정전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전기 에너지가 최소로 되는 전하 분포 혹은 정지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Q1 쿨롬의 점 전하가 알메다만큼 떨어진 곳에 Q2 쿨롬의 점 전하가 놓여져 있다라면 이두점 전하 사이에는 힘이 작용을 하죠, 그죠? 그래갖고 첫 번째 두점 전하 간 작용하는 힘입니다. 요걸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요걸 우리가 쿨롱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쿨롱력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다 하는 걸 모르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죠? 네, 쿨롱력 F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 뉴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했습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의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인데, 이 값이 같으면 Q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 계산한 값이 플러스의 값으로 놓으면 이건 무슨 역? F의 값이 플러스로 놓는다라는 거는 Q1하고 Q2가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같은 극성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극성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럼 같은 극성끼리는 무슨 역? 반발력이 작용한다. 마이너스, 그 반발력을 우리가 청력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공체에서는 반발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청력이라는 표현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는 허빔력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인력이라고 합니다. 당기는 힘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유전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갖고 유전율 입실론의 값은 입실론 제로의 입실론 S의 값인데 단위가 파라데이 퍼 메다입니다. 요 단위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기 혹은 진공 내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입실론 제로의 값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혹은 36파이 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단위는 내나 파라데이 퍼 메다예요.
그다음에 비유전율인데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까? 공기나 진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이고 그리고 공기나 진공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계 요걸 전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전기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냅니다. 전계의 색인데요. 이걸 정전기력이라고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죠. 볼트 퍼 메다인데 계산 문제로 풀 때는 9 곱하기 10의 우승 곱하기 엡실론 S의 R 제곱분의 Q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떻다? 요 값은 QE가 되죠. 그죠? 요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일하면서 그죠? 요 가지고 일이 왜 QV가 나와지는지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Q분의 F라는 소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전이차 전압입니다. 전압 V의 값은 얼마다? 4파이 엡실론 R분의 Q 볼트가 되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0의 우승 곱하기 엡실론 S의 R분의 Q 볼트가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이 값은 R분의 V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퍼 메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뭐다? RE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전계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쿨롱의 법칙이 있듯이 정자계에서도 쿨롱의 법칙이 있죠, 그죠? 이걸 정자계 혹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전자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자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쿨롱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이 M암 웨버의 점 자극이 있고요. R메다만큼 떨어진 곳에 M2 웨버의 점 자극이 존재할 때, 그러면 두점 자극 간 작용하는 힘, 요걸 마찬가지로 쿨롱력이라고도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이제 두점 전하 간 작용하는 힘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쿨롱력이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 공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쿨롱력이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이 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전혀 엄한 걸 찾을 경우가 있거든, 보기상에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격증 문제도 마찬가지고, 공채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다른가 하면, 이전에는 시험 문제가 딱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보기상에서 딱 걔를 찾아냈어요. 걔 말고는 다른 게뭐 전혀 얼토당토 안한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요즘 물어보는 문제의 추세가 어떻는가 하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비슷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거하고 요거하고 섞어놓거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정확하게 요거는 전계 거고 요건 자계 거고 이게 구분이 안 돼버리면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쿨룩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F는 4파이, 입실론이 뭘로 바뀐다? 위로 바뀌죠. R제곱분의 Q가 뭘로 바뀐다? M으로 바뀌죠. 뉴턴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도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뮤 s의 r 제곱분의 m암 m2 뉴턴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m의 값이 같으면 어떻다? m 제곱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가 놓으면 뭐다? 반발력. 마이너스가 놓으면 흡입력.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투자율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본강 설명할 때 유전율하고 투자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설명해 드렸죠, 그죠?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뮤는 뮤제로의 곱에 뮤 s입니다. 단위가 헨리 퍼 메다예요. 그러니까 어떠요? 정전기는 패러데이 퍼 메다니까 패러데이는 뭐의 단위였죠? 시의 단위였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정전기는 뭐하고 관련 있는 거야? 시하고 관련 있는 거야. 정전계는 헨리 퍼 메다죠. 헨리는 뭐의 단위라? 인덕턴스 L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하고 관련 있다? L하고 관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기 혹은 진공 내 투자율은 뮤제로의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요 값은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투자율 뮤 s의 값이 뭘 기준으로 한다? 공기 진공으로 기준으로 할 때 1이고 나머지 값은 어떻다?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개 혹은 자장의 세기입니다. h는 4파이 뮤의 r 제곱분의 m이죠. 왜 요걸 외우라 하는가 하면 딱 그대로 바뀌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걸 외우면서 이걸 같이 비교해 가지고 보면은 공식이 대단히 빨리 외워져요. 근데 이걸 비교를 안 하고 뭐가 뭘로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야는 야대로 죽어나게 공부해야 되고 야는 야대로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단위가 암페어 퍼 메다입니다. 그러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뮤 s의 r 제곱분의 m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요 값은 mh가 될 거고 요 값은 m분의 h가 되게 m분의 f가 되죠. 그래서 뉴턴 퍼 웹으로 구하고 요거는 자위차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뮤는 48 뮤의 r분의 m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뮤 s의 r분의 m. 예, 자위차의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뭘로 바뀐다? 전류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선 말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고, 그러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뭐와 같다? 전기의 세기와 같죠. 네, 이 전기의 세기의 방향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방향하고 같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 말다듬기 문제 볼 때 어떻게 물어보대야? 전기의 방향으로 뭐 주고 저쪽고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무슨 문제다? 전기력선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 또 힘들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같지 않죠, 그죠? 요게 무슨 공식이에요? 가우스 정리 혹은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D는 입실론의 A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하가 없는 곳에는 연속적이다 라고 했죠. 연속적이라는 말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게 연속적입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이고, 전하가 있는 곳이 뭐예요? 도체 표면 혹은 전위차가 같으면 등 전위면이 되죠. 관은 어떻다? 직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직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두 개는 되는 거고 두 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두 개의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신만으로 백옥선 혹은 백옥면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요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 한 일은 0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뭔가 하면 전기력선 수하고 전속수하고 구분하라라고 했죠. 그죠? 요 두 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기력선 수는 Q 클룸에 점 전하가 있으면 입실론 분의 Q 개의 전기력선 수가 나오는데, 이 값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분의 Q 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기나 진공일 때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입실론 제로 분의 Q 개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전속수는 Q 클룸의 전하량이 있으면 전속수 자체가 Q 클룸이죠. 그래서 Q를 전하량 혹은 전기량이라고도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도 부른다? 전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력선이 나오죠.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러면 자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력선의 방향은 뭐와 같다? 자기의 방향과 같아요.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의 세기와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하가 존재하지 않은 곳에는 연속적입니다.
자극이 없는 곳에서는 연속적이고요. 등 자이면 직교합니다. 예, 요거하고 전기력선하고 자기력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예요.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 혹은 표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다라고 해야 돼요? 따라서 1로음이 1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저거는 안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이거는 되고, 되니까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자기력선 수는, M의 점 자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수는, 뮤분의 n계입니다. 뮤분의 n계라는 말은 뮤제로 뮤s분의 n계라는 말이고요. 공기나 진공일 때 뮤제로분의 n계가 됩니다. 자속수는 mweber일 때 mweber예요. 그래서 자속수 파이와 같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가우스 정리 혹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다이버전스 T가 로우입니다. 발산하는 전속 밀도는 전하 밀도의 값이 나타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고립되는 전하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한답니다. 고립되는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뭐하고 같다라고 했습니까? 그치. 정전 자폐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 공식에 넘어가는 과정에 D의 값은 얼마? 입실론의 2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입실론 제로에 입실론 S에 쿨럼프 메다의 제곱 요걸로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요거하고 동일한 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정리가 있습니다. 혹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B는 다이버전스 B는 제로입니다. 발산하는 자속 밀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고립되는 자하 혹은 자극 말합니다. 고립되는 자극은 존재 안 한다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어떻다? 자기 차폐는 불가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 B의 값이 μh, 그러니까 μ0의 μs의 h인데, 요거는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까지 물어본다라고 했습니까? 이값 자체가 s분의 파이. 요거와 같기 때문에, 요두 개를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외부로 계산을 하는 문제도 물어본다라고 했어요. 요게 뭔가 하면은 이
1번, 1번이 한 문제, 2번, 2번이 한 문제, 3번, 3번이 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1번 문제 조거에서도 한 문제 나올 것 같고 요거에서도 한 문제 나올 것 같고 막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하면 이 번호별로는 한 문제 물어봐요. 한 문제. 됐습니까? 그럼 다 치웁니다. 할거 많거든. 자, 네 번째야. 요건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건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번호에서 동그라미를 안 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번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각각 한 문제예요. 요것도 물어보고 저기에도 이제 4번이 동그라미 칠 건데 4번이 뭐다? 초기에서도 물어보고 여기에서도 물어보고요. 자, 각 경우의 전개의 색입니다. 요거는 제일 먼저 제가 뭐부터 외우라고 했습니까? 점의와 선일은 면방에 쌍삼이다. 요거부터 일단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요게 외워져 있어야 내가 공식이나 이런 거에 혼란을 안 느끼거든. 이렇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점 혹은 구 전화일 때 이는 4파이 입실론의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거리의 이승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걸 물어볼 때 if 물어봐가지고 R이 A보다 작을 때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이는 4파이 입실론 A의 3승에 R Q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드렸죠. 도체의 성질에 있어서 어떻다? 내부의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부의 전하의 세기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if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대칭이 되거나 혹은 균일 분포이거나 그죠? 그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내부의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라고 했죠. 그죠? 그럼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에 어떻다? 전개의 세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선 혹은 원주 전하 시 이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가 노죠. 그래서 이는 거리의 1승근에 반비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f의 경우에 내부가 되면 이의 값이 2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r 람다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라고 했습니다. 면 전하를 많이 물어봐요. 이전에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봤던 문제인데 지금은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자, 면 전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도체 평면일 때 이는 입실론 분의 로우로 계산을 하고 무한 도체 평면이 되면 이는 2 입실론 0분의 로우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고 이전에는 안 물어봤던 게 요거예요. 평행판입니다. 요걸 아예 안 물어봤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요걸 당연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왜 물어보는가 하면 평형판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C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C를 요즘 왜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 하면서 핵심 뭐예요? 우리 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연료전지거든요. 연료전지. 연료전지를 하려 그러면 이게 이제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 문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 시사 쪽.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전기 쪽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하는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 물어볼 때 시사형 문제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하여 그 문제들을 조금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이제 신문이나 안 그러면 이제 TV 뉴스 정도는 한번 조금 보시는 게 낫다는 거. 정치권 말고. 그죠? 자, E는 D분의 V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요거와 같아져요. 입실론분의 로우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요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 물어봐요. 여기에서 V가 어떻다? 요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이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조금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공채에서는 요건 잘안 물어봅니다. 전기 상극자는 잘안 물어봐요. 이 기사나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물어보는데 이 P는 4파이엡실론 R 3승에 M의 루트에 1 더하기 3 코사인 제곱의 세타고요. VP는 4파이엡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걸 물어볼 때 요것보다는 뭘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 M을 물어봅니다. 이게 상극자 모먼트인데 요 값을 한 번씩 물어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델타 Q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델타 D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거는 물어보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상극자 모먼트는 곱한다. 오케이? 곱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각 경우의 전기의 세기를 한 문제로 물어본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경우의 자기의 세기를 물어봐야겠죠, 그죠? 근데 자기에서는 각 경우의 자기의 세기라고 표현을 안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전류에 의한 자계 혹은 자장의 세기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류에 의한 자계 세기를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 혹은 주회 적분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기계할 때 이거 엄청 써먹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비어 샤바르 법칙입니다. 근데 비어 샤바르의 법칙에 놓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미소 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오면 비오샤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공채에서는 유한장까지는 잘안 물어봐요. 직선 전류인데 그 공채에서는 직선 전류를 물어보면 무한장만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무한장 직선 전류로 할게요. 그 본문에서는 제가 유한장까지는 다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 물어보는 거는 무한장 직선 전류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빠르게 정리는 하시더라도 항상 기준은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본강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 본강을 기준으로 하면서 요 정리한 걸 가지고 내가 정리를 빠르게 하는 거지. 정리한 것만 가지고 시험 보러 가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강을 일단 기준으로 하시고 정리는 말 그대로 뭐다? 내가 이제 빠르게 혼자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본강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명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는 요걸로 하시되 실제 내용은 뭘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 본강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자, 무한장 직선전류일 때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R m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면 이쪽은 자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H가, 그죠?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은 X로 나타내고 나오는 방향은 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H의 값이 얼마? 2πr분의 i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갖고 i가 나올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본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원형 전류라고 하는데, 요게 요즘 출제되는 추세로는 원형 코일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 요거는 이제 전류가 어떻다, 요렇게 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나옵니다. 요렇게 나올 때요 가운데서 뭐가 발생해요? 요 방향으로 자기의 세기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요때 h의 값은 뭐다? 2a분의 ni 되기 때문에 암페어 턴퍼 메다인데,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1로 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a분의 i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을 무조건 2a분의 i로 외우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권선수가 나오면 여기 다 곱해집니다, 권선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는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고 유한장, 아, 그 원형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되면 외부일 때 H는 Ni가 나오고 암페어 턴퍼 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본강 보셔야 돼요. 그 본강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이 정리한 걸 이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정리한 걸로 가지고 무조건 시험장 가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오케이? 본강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도. 네. 외부가 내부인데, 외부일 때 H가 뭐예요? 제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이라는 말은 환형 혹은 링형, 제일 헷갈리는 게 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단하고 무한장 구분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으니까. 마찬가지야. 내부일 때 H가 L분의 Ni고 요 값이 2πr분의 Ni가 됩니다. 외부일 때 H가 제로가 돼요. 요거는 각각 한 문제예요. 4번은 자도 물어보고 야도 물어보고 각각 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정전 에너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이두 개가 더 들어갑니다.
두 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공채를 준비할 때는 다섯 개만 정확하게 구분해 갖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만 물어보는 건 정전 용량을 별도로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정전 용량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뭘 별도로 물어봐요? 전자유도하고 자승체하고를 별도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자, 정전 에너지인데, 정전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바로 같이 잡겠습니다. 자기 에너지하고. 바로 같이 잡겠습니다. 정전 에너지는 우리 다른 말로는 축적되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요걸로 외우면 곤란하다라고 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에너지는 저장되는 에너지인데, 이전에는 요걸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장되는 에너지 하면 무조건 자기 에너지였고, 축적되는 에너지 하면은 무조건 정전 에너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은 그 정전 에너지를 저장되는 에너지라고도 물어보고요. 자기 에너지를 축적되는 에너지라고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축적이란 말이나 저장이란 말이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무조건 정전 에너지가 축적되는 에너지고 자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에너지다. 요렇게만 외우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요거는 W가 2분의 1의 큐브이고 2분의 1의 CV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C분의 Q의 제곱 줄이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1의 파이아이고 2분의 1의 li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l분의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뀌는 걸 여기다 적어라 라고 했죠, 그죠? 뭐가 바뀐다? v가 i로 바뀌고 q가 파이로 바뀌고 c가 l로 바뀌죠. 구분해 가지고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증명된 걸 여러분들 본문에서 제가 증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증명되는 걸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요것만 봐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를 보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요게 줄퍼 메다의 삼승이죠. 요게 뭐와 같다? 단위 면적당 청전 응력과 같습니다. 뉴턴 퍼 메다의 제곱과 같은데. 자, W 다시는 2분의 1의 1이고 2분의 1의 엡실론의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엡실론분의 t의 제곱, 줄퍼 메다의 삼승이나 뉴턴 퍼 메다의 제곱이나 같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단위 최적당 자기 에너지, 요거나 단위 면적당 자기 응력,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본강에서 정리해드린 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봐가지고 하면 금방 외워지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요것만 외우려고 그러면 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엄청 많죠. 자, 2분의 1의 hb, 2분의 1의 뮤의 h의 제곱, 2분의 1의 뮤분의 b의 제곱. 요거나 같고요. 마찬가지죠. 요렇게 바뀌는 게 e가 h로 바뀌고
D가 B로 바뀌고 Y이 mu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정전 응력입니다. 정전 응력이라는 말은 판간 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거 말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니까 판 자체에 지금 극성이 어떻다라는 소리예요. 반대죠, 그죠? 그러면 극성이 반대면 무슨 힘입니까? 응력이라는 말은 흡입력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정전 응력이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정전 흡입력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차피 그 판간에 작용하는 힘인데 판 자체의 전하가 뭐니까? 반대니까 어차피 흡입력이 발생한다. 요 의미거든. 그다음에 요거는 F는 2분의 1의 EDS 이 값은 2분의 1의 Y의 E의 제곱에서 요 값은 2분의 1의 Y의 D의 제곱의 S가 되는데 요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뭐라 돼요? 요거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F는 2분의 1의 Y의 D분의 V의 제곱의 S 뉴턴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본다 하는 거.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기 응력입니다. 자기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극간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면 NS극 이렇게 갖다 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자기 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뭔 말한다? 자기 흡입력을 말한다 하는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요 마찬가지죠. F는 2분의 1의 HBS 2분의 1의 μ의 H의 제곱의 S 2분의 1의 μ분의 B의 제곱의 S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거는 R을 많이 물어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죠. 자극이 두 개 놓을 때 한 개 놓을 때 해가지고 조심하라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요게 한 문제 나와요. 실제로 5번도.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요 문제 엄청 많고 요 문제 엄청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전계에서 여기 추가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전 용량 C죠. 그죠? 요건 제가 필기해 드렸습니다. 콱시버부터 해가지고 그죠?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합성하는 거 좀 달랐죠, 그죠? 직합병합하는 거 좀 달랐습니다. 그 내용까지 준비가 되면 이건 정리가 끝난 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뭘 더 추가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요것뿐만이 아니고 자성체하고 자성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자성체고 자아곡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아곡선의 이제 총축, 행축이 뭐며 거기에 발생하는 히스테리시스 손, 그죠? 그 다음에 행축, 총축 가지고 연구자석이나 전자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그 조건까지 다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전자유도. 요 자체만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자유도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물어보고요. 군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은 전자유도는 다섯 문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전자유도 적어드릴 때 다섯 개 정리해갖고 적어드렸죠. 그죠? 그 다섯 가지가 군무원에서는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호당 한 문제씩 그냥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공무원을 준비하실 때는 전자유도에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두 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전자유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전자유도 때문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에 톡 튀어나와버리거든. 전기기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자유도가 안 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전자유도는 전기이론이나 전기공학에서도 물어보지만 당연히 어디에서도 물어봤다? 기계에서도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정리가 되어야만 최소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부터 수업 들으실 이제 교류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거진이 기계에 우리 변압기가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돼야. 그거 때문에 그 정리를 해드린 건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본강할 때 제가 이제 정리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드린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요 수업한 거는 말 그대로 기초예요, 기초. 수업을 듣기 위하여 이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잡아갖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기초만 잡아드린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건 뭘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본강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본강의 내용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잡으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앞에 제가 번호를 계속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하나하나가 한 문제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공부하시기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